시리즈로. 저는 이제 글을 올릴 때 시리즈로 관심을 여러 자체로 보면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한 15분짜리 만들어보고 반응을 보고 그럼 그 반응 가서 어느 정도 되면 한 대 모으면 영어 한 편 나와요. 유영호 교수님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. 막 글을 써보고 반응하는 것들 모으시 한 거에 책임 있습니다. 저도 막 글을 써요. 매일매일.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쓸 거예요. 팔만사 스토리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하루 10개 정도 데이터 보든 안 보든 중요하잖아요. 중요한 내 무대 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.